비슷한 원내 제3당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적정 3공관을 확보하지 못해서 회의실이 아닌 노텐동을 해서 회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25%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이 교섭단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 선진국은 없습니다. 25% 득표율에 담겨있는 주권자 국민의 뜻이 의정활동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22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 정치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거대 양당이 낡은 관행과 기득권에서 벗어나서 정치발전, 정치개혁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에게 배정된 상무 공간은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들께서 매우 격분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김밥 도시락을 시켰더니 김밥의 양쪽 주머니만 모아가지고 그것도 도시락도 채우지 않은 채 이렇게 배달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조국혁신당에게 수용하라고 제시했느냐, 이에 대해서 매우 격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사무처 그리고 거대 양당이 낡은 관행, 기득권에서 벗어나서 조속히 3공관 재배정을 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나가서